뉴스 초대석. 워싱턴주 대한체육회가 제19회 전미주 체육대회 출전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를 엽니다. 오늘은 대한체육회 권정 회장을 뉴스에 초대하겠습니다. 권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전미주 한인체육대회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2017년도 달라스 미주 한인체육대회가 6월 15일서부터 18일까지 목금토 일요일까지 해서 달라스 텍사스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네, 아주 먼 곳에서 이번에 또 전미주 체육대회가 열리겠습니다. 우리 워싱턴주의 이제 참가 선수단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예, 저희가 2년 전에 약 한 70명의 그 선수와 임원진들이 참석했는데요. 이번에는 목표가 150명의 선수와 임원진들이 참석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비교적 많은 규모인 것 같습니다. 이 전체에 몇 경기나 되고 또 몇 종목에 우리가 출전하는지요? 예, 전체는 19개 종목이 출전하게 되는데 저희는 목표가 15개 종목에 출전하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기록이 얼마나 나올까, 몇 위 정도 될까 하는 것이 이제 방송국 듣고 계신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 약 한 70명의 선수가 나가서 전체 25개 스테이드에서 모였는데 저희가 13위를 했어요. 네. 좀 부족한데 이번에는 선수들이 두 배로 가니까 5위 안에는 들어야 되겠다, 그런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좋은 기록이 예상이 되는 종목이라든가 또 유망 선수가 있는지요? 네, 저희가 그동안에 그 볼링 협회가 없어졌는데요. 다시 지금 부활을 시켜서 지금 막판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좋은 성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대회에 참석하면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해보고요. 볼링이요? 네, 볼링에서. 네. 그리고 탁구에서 저희가 단체 3위를 2년 전에 했는데 이번에는 1위를 하는 또 그러한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네, 탁구에 관해서는 이제 권정 회장님이 또 탁구협회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뭐 트레이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뭐 지난주에는 선수 선발전도 했고요. 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기대해 봐도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축구가 그 2년 전에 우리 청소년 축구가 참석해서 아쉽게도 금메달을 놓치고 은메달을 땄는데 이번에는 기필코 금메달을 목표로 연습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축구에서 50세 이상 되는 그 장년 팀이 또 이번에도 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팀도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보겠고요. 가장 그 메달들이 많이 나오는 종목이 태권도인데 네. 저희가 그동안에 태권도 선수들을 출전을 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이순모 회장님께서 지금 잘 준비시켜서 참석해서 많은 메달을 딸 것으로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기대를 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 네, 골프도 있고요. 골프가 다음 주 돌아오는 그 일요일 날에 그 머킬티어에 있는 하버 포인트에서 선수 선발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잘하는 선수들이 좀 많이 참석해서 거기서 이제 입상하게 되면 저희가 달라스에서도 또 금메달과 또 좋은 성적을 딸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준비를 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야구도 출전하고 농구 그리고 족구 그다음에 사격 그리고 육상에 또 아주 기대되는 선수가 나타났습니다. 네, 누구예요? 예, 장거리에 400m, 800m, 네, 여기에
그 금메달을 갖고 있는 그 레코드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 나타나셔서 네.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종합 5위 정도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한번 우리 한인 여러분들이 같이 좀 밀어드려야 되겠는데 소요경비가 뭐 네. 150명이 그 비행기 타고 가서 보면은요 소요경비도 네. 많이 들 텐데 어떻게 마련하시나요? 네, 저희가 그 뭐 비행기까지 이렇게 후원해주기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네. 일단 숙박과 그 다음에 참가비 그리고 단복 등 이런 것들을 저희 워싱턴주 대한체육회가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그 돌아오는 5월 6일 날 토요일 오후 5시에 코엠 TV에서 후원의 밤을 갔습니다. 아무래도 이 워싱턴주에 계시는 우리 특히 그 단체장님들, 리더들, 그리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체육회에 관계되시는 분들, 그리고 교계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요. 뭐 경제 문화 또 이런 그 정치 이런 면에서 워싱턴 주 하면 탑에 드는 우리 스테이트인데 우리 또 체력은 국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네. 체력 쪽에서도 정말 좋은 그러한 성과를 내므로써 워싱턴 주의 자랑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자, 후원의 밤 행사에 저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5월 6일 토요일 이번 주군요. 네, 저녁 5시 페드로에 있는 코에몰에서 후원의 밤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들어가시면서 좀 참가비를 내셔야겠죠? 네, 참가비는 한 사람당 개인 100불 이상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뭐 1000불씩 내면 문제 될 거 없죠? 아, 물론이죠. 네. 자, 최소 100불 정도. 네. 그럼 저녁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네, 네. 저녁과 간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 전미주 체육대회가 이제 다음 대회는 시애틀에서 열리는 것으로 이렇게 유치를 하셨죠. 언제 어떤 규모로 운영될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2년 전에 저희가 다음 차기 대회 유치를 위해서 LA 지역과 네바다주하고 저희하고 정말 힘든 경합을 벌여서 저희가 유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19년도 예, 2년 후지요. 19년도 6월에 저희 워싱턴주에서 예, 그 체전을 체육대회를 하게 되는데 약 한 4천 명 정도의 네. 선수와 참가자들, 그 임원들, 그리고 그 관계되는 분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우리 워싱턴 주에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워싱턴 주를 많이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그럼으로써 위상이 높아지는. 그런 귀한 대회가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네, 저도 확신합니다. 네, 다음 대회를 이제 주최하는 시애틀이기 때문에 이번에 후원의 네. 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밀어드려서 6월에 열리는 전미주 체육대회 성공리에 참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이 참가하실 분들 신청이나 문의는 어디로 드릴까요? 네, 저희 우리 사무국장님이 계시는데요. 김기호 네. 사무국장님. 전화번호는 253-651-3778이 되고요. 그리고 제 전화번호는 206-355-8900으로 전화해 주시면은 예,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방송 듣고 계신 우리 한인 여러분 또 각 단체의 임원들에게 당부는 말씀해 주시면서 끝내죠. 네, 우리 워싱턴주에 정말 자랑스럽게 살고 계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 특별히 그 우리 리더자 여러분들, 단체장님들,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총영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교계, 그리고 많은 참 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자랑스럽게 이 워싱턴주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면에서 정말 탑 스테이트로 알려져 있는데 또 우리 체육을 통해서도 전 세계에 정말 알림으로써 우리의 위상이 높아지고 정말 살기 좋은 우리 워싱턴주를 알리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서 경제적으로 아직은 이렇게 만만치 않지만은 십시일반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이번 대회에 아주 좋은 성과를 갖고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꼭 많이 참석해 주시고 정말 열렬한 그런 후원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5월 6일 저녁 5시 페더웨이 있는 코에몰에서 전미주체육대 출전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가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워싱턴주 대표팀이 탄탄하게 구성이 돼서 좋은 기록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한체육회 워싱턴주 대한체육회 권정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